강하게 좁은 각도 돌아나오면서 득점. 네. 이런 모습이 윙공 선수의 장점입니다. 강하면서도 섬세한 이 공격. 조금은 투박할 수 있지만은 방금 공격은 바깥 돌리기 형태지만은 회전을 여계전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예. 그만큼 쓰리 쿠션에서 리버스 핸드, 즉 여계전을 이용한 공격 상당히 어려운 배치였는데 강한 타격으로 아시아 팀이 153대 91로 앞서 있는 2019 두컷입니다. 길게 횡단. 좋은데요. 단축으로 가는 횡단샷까지 정확하게 성공시킵니다. 선수들이 확실히 기세가 올랐습니다. 네. 윙공윤 선수는 그만큼 두 베트남 선수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같은 아시아 팀이지만은 같은 베트남 선수로서 나도 잘해야 된다는 강한 집념이 보입니다 지금. 완벽하게 회전력 절제시키고 단으로 가는 가 나쁜 경기력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본인이 조금 빼앗긴 점수를 응원으로 만회하려고 참 노력 많이 합니다. 어느 때보다 밝은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 김행직 선수고요. 네. 벌써 조재호 선수는 보이지 않아요. 자, 걸어치면서 밖으로 돌아서 살짝 맞췄습니다. 자, 지금 유럽팀은 이런 점수들에 조금 더 동료들의 격려와 동료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자, 어느 정도 행운이 뒷받침됐던 샷인데요. 윙꼬깅 선수의 공격 기회. 현재까지는 공타 없이 메이닝 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세워봤어요. 좋은데요. 방향 좋습니다. 득점됩니다. 네. 섬세한 컨트롤까지 보여주는 윙코깅이거든요. 오늘 아시아팀 선수들의 이 수구 컨트롤은 정말 완벽합니다. 두께와 당점 그리고 본인의 수구의 속도까지 완벽함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뭐 은고딘나이 선수, 최성원 선수 부드럽게 회전 빼고 안으로 길게 갈 것 같은데요. 안으로 길게 구사를 했어요. 자, 마지막 빈틈이 없어요. 득점이 됩니다. 단추부터 완벽하게 꿰었던 아시아 팀인데 첫날에 마지막 두 명의 선수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윙꼬깅과 조재호. 트란 선수 박수가 참 해맑아 보여요. 예, 항상 저 빗겨치기 길게. 지금은 원하던 경로가 이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렇죠. 조금은 얇은 두께를 이용한 포쿠션 공격이었는데 행운이 따랐을 때는 정말 해맑은 웃음을 표정을 보이는 윙꼬깅 선수죠. 계속 4득점. 야, 자, 지금 정말 또 더블 쿠션 들어갔어요. 감사합니다. 올려서 득점. 리버스로 가지 않고 재회전을 주고 자 원쿠션에서 끌어당기는 스트로크를 사용했거든요. 자 보시면은 원에서 확 휘죠. 그렇네요. 그리고 마지막 쿠션에서 리버스 핸드로 올라오는 공격. 그만큼 득점 확률을 올리는 방금 공격은 최상의 공격이었습니다. 이제 제레미 뷰리 선수도 추격을 해야 하는 입장. 그러나 계속해서 달아나는 윙꼬깅을 보면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마음을 가다듬지 못한다면 또 내일 대반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아주 얇게 이걸 득점됩니다. 아주 빠른 옆돌리기 득점. 그렇죠. 강한 임팩트로 1-2-3 쿠션부터 꺾여 들어오는 탑법을 사용했어요. 그만큼 수구의 진로가 강했을 때는 아시아 선수들 반응 보세요. 이 공도 만들어내냐 이거죠? 네. 주저함이 없는 윙코깅.
봤냐 나의 샷을 이 표정입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아시아 선수들에게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자, 이번엔 어떨까요? 수비까지 예상되는 공격인데. 자, 그러나 이 수비를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윙거기. 네. 허정환 선수 감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오래간만에 윙거긴 선수의 이런 또 다득점 정말 오래간만에 보거든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지금 경기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를 열었던 베트남의 트란 선수 사이그너를 25대 14로 꺾었고요. 응고딘 나이는 타스테미르 선수를 25대 4로 꺾었어요. 그리고 지금 윙거긴 선수도 개인 득점에서 뭐 압도하고 있습니다. 뒷겨치기 길게 지금도 좋습니다. 타이런 12개. 이렇게 되면 7경기 동안 조금은 싱겁게 또 경기가 마무리될 수도 있거든요. 회전력을 극대화시켰고 이 공도 들어간다면 13개 가는데요. 13번의 홈런. 지금은 아시아 팀들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지만 유럽 팀의 분위기는 조금은 가라앉고 있거든요. 이 분위기를 좀 띄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유럽 팀의 벤치에 또 어떤 분위기가 흐르고 있을지 상당히 궁금해지거든요. 네. 너무 조용해요 지금. 웃음꽃이 핀 아시아팀 그러나 정반대 표정을 보이고 있는 유럽팀 유럽팀 벤치에 나가 있는 박재영 아나운서를 만나보겠습니다. 그 팀 자네티 선수의 말처럼 기대해도 충분히 자 지금 키스가 빠졌어요. 코너를 향해 내려갑니다. 윙거긴 선수 최상의 컨디션입니다. 네. 그만큼 오늘은 조금 어렵다 할 수 있는 유럽 팀인데 내일하고 모레는 또 새로운 마음을 다지고 대활약을 기대할 겁니다. 자, 지금도 약간의 역회전으로 이 키스를 빼는 과정에서 아시아 팀의 탄성이 자아내졌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렇게 이 흐름 자체가 아시아 팀의 너무 좋은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심적인 부담감은 야스퍼 선수가 조금 더 안고 갈 수 있거든요. 조재호 선수는 마음을 비우고 본인의 역할만 해준다면 또 마지막 경기 좋은 마무리로 조성도 들어갔어요. 오늘 윙거긴 선수는 평소 이제 공식 경기에서 보여주던 그 어떤 모습보다도 상당히 섬세하고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조금 타격이 세게 나갔을 때 조금은 많은 두께를 사용해서 길게 대회전을 할 것인가. 자, 지금 윙거긴 선수는 이 점수를 뽑게 되면 뷰리와의 대결을 승리로 장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갔어요. 자, 대회전 옆돌리기. 아니다, 안 될 것 같다. 자, 방향 볼까요? 짧게 내려갑니다. 리버스 엔드 올라오면서 득점. 자, 이렇게 되면 허정환 선수가 조금은 머쓱해질 수 있겠어요. 네. 예, 안 될 것 같다고 한 두세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됐습니다. 네, 득점이 된 것도 좋지만은 자, 득점 이후에 이 윙쿠깅 선수의 포지션 플레이 다음 주자인 조재우 선수에게 상당히 좋은 배치를 제공했거든요. 예. 아, 이번 8경기 동안 조재우 선수의 선두로 좋은 배치를 제공받으면서 또 한 번의 다득점도 한번 기대해 볼 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번 윙거긴 선수의 7경기 승리는 상당히 의미가 또 있는 것이 뷰리 선수의 득점을 단 두 점으로 묶은 채 본인이 25점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좋은 흐름의 이 경기력으로 뷰리 선수가 어떤 대책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지금 얻어맞았거든요. 예. 그만큼 윙거긴 선수의 공격력이 월등했다고 보여집니다.